써 이 나타날 현 아비부 어미모 효도효 갈지 마칠종 어조사야. 그래서 이현 부모가 효지 종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양 밑에서 이제 요거는 실사죠, 실. 태양 밑에 이제 시, 태양 밑에서 이제 실의 뜻이니까는 실이 이렇게 태양 밑에 있으면 이제 밝게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밝게 보인다라는 뜻에서 밝다, 나타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파생하여 뜻이 나온 겁니다. 원래는 이제 견자로 해가지고 현. 요 부분이 이제 음이 같잖아요. 현. 그죠? 이렇게 쓰였는데, 나중에 이제 글자 꼴이 머리혈로 바뀌게 쓰여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여자는 원래 금문에서는 상형자였습니다. 상형자. 그래가지고 금문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실의 끝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실의 양 끝을 맨 모양을 붙어서 이제 끝. 끝이라는 뜻으로 씌어진 글자인데 이것이 이제 전문에 가서는 이것이 이제 실사에다가 이게 동이 음으로 바뀌어가지고 형성문자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자, 맨 첫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한자라는 말은 한나라 이후에 이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라 이후부터는 오늘날의 이런 한자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지금 내가 이제 뭐 금문이니 뭐 각골문이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각골문은 한나라나 은나라 시대.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최초로 문헌이 존재해가지고 알려지면서 이때부터 한자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거기에서 나온 글자가 이제 각골문이에요. 각골문이 제일 오래된 글자고 여기에서 이제 주나라 이제 은나라 이제 탕왕 저기가 이제 거랑이 이제 폭군 정치를 해가지고 망하고 주나라 무왕에 의해서 이제 주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래도 뭐 신석기에서 뭐 청동기 뭐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살던 시대인데 이때 가면은 이제 완전 이제 청동기 시대가 이제 돼요. 그러면은 금문이라는 글자가 이때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각골문에서 이제 금문이라는 거는 옛날에 제후들이 이제 통치하고 할 때 천자가 상으로 그런 종.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종종문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세 발 달린 소슬놈이에요. 세 발 달린 소, 요거는 종. 종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도 공로상 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명패에다 이렇게
뭐 세계에서 주잖아요. 그 옛날에도 임금 천자가 이제 제후한테 공을 세우면은 이런 종이라든가 이런 세발숯에다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공로를 갖다가 이제 글로 적어서 그래서 여태 시대에 나오는 문자를 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문. 그러다가 이제 여기 주나라가 이제 서서히 망하면서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라고 그래서 요 앞전에 쓰이는 걸 갖다가 대전이라 그러고 요 뒤에 쓰이는 글자를 소전이라고 해요. 소전.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전문이라고 그래요. 전문. 전문. 그래서 여기 전자, 금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그런 시대상으로 글자 형태가 이제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춘추 시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주나라 말기가 되겠고 주나라 말기에서 춘추 주나라 말기가 되면 이제 왕권이 이제 바닥이 나고 뭐 떨어져가 천자의 명령이 제대로 안 먹힙니다. 이때는 각 제후국들이 이제 날치는데. 그래서 춘추오패라 그러죠. 춘추오패는 이제 제후국 중에 가장 강한 나라, 뭐 진나라, 뭐 초나라, 뭐 제나라, 뭐 이런 등등 시기고 이제 춘추 시대에서 이제 마감 짓고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각 제국들이 제후국들이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 자그마치 700년간 전쟁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 7을 갖다 전국 7웅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전국 7웅 중에 진나라, 진시황이 처음으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쓰인 글자가 바로 이 전자라는 글자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이제 망하고 그 후에 한나라가 들어서죠. 한나라. 그래서 처음으로 중앙 집권적인 그렇게 강력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니까는 그래서 한자를 옛날에는 좀 그 그림 문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획수가 굉장히 복잡하고 번다했어요. 번다했는데 진나라 때 이제 예서라는 글자를 이게 종 예자거든요, 종. 노예 예자. 그리고 전국시대 많은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하니까 옥리들이 쓰던 글자였는데 이것이 그냥 짧고 간편하게 오늘날에 이제 한자형에 가까운 글자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자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저기에 요 앞 글자 전에 이제 입신행도하고 그다음에 양명후세하여에 이어지는 말기입니다. 그래 입신행도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며 이름을 후세에 이제 크게 날리면은 이것이 이것으로서 부모님의 나타난다 이거예요. 부모님의 명예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식이 잘해서 크게 나라에 공헌하거나, 그 다음에 뭐 올림픽 뭐 메달 가서 메달을 딸거나 크게 사회에 정의로운 일을 하면은 이로써 그 부모님이 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효도에 관해서 이렇게 쭉 노래해 왔는데 크게 대효가 있고
그 다음에 차효가 있습니다. 차효. 자, 대효는 어버이를 자기가 자기를 낳아주신 어버이를 크게 높이는 것을 대효입니다. 대효. 바로 이런 이치죠. 입신 행도하고 양명 후세해 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크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대효입니다. 대효. 그 다음에 차효는 부력입니다. 부력. 망나니짓 해가지고 깜빵에 나가고 그죠? 죄를 짓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효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3강 마치겠습니다.